푸시는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풀은 전술로 표현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노랑 겸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 스토리노믹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 스토리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저자는 로버트 맥키, 여기는 로버트 맥키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제라스라고 하는 두 분의 공저인 걸로 나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책 내용에 따라서 이 책의 이제 그 마케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 라이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그걸 나눠서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살까 싶어서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에 들어가서 책들을 좀 보다가, 그럼 이제 왜그 신간 안내들 쭉 나오잖아요. 그 신간 안내에서 이 책이 눈에 띈 거예요. 그 스토리노믹스라는 제목이 일단 좀 눈길을 끌길래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가 이름이 로버트 맥키라고 하는 이름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전에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시나리오에 관련된 책을 썼던 작가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 기억이 맞았더라고요.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책을 썼던 분이시고, 예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가 유튜브하고 마케팅을 결부한 책을 출간을 했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은 그거였었죠. 아, 정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잘 뽑아서 잘 버무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딱히 별다르게 거나 뭐 새롭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다른 데서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마케팅, 뭐 유튜브 시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뭐 어지간한 마케팅 이론서나 온라인 마케팅 특성 분석해 놓은 자료들, 이런 것만 뒤져도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읽으면서 어쨌든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특별하거나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이 시나리오 작가, 시나리오 쓰기에 관련된 이 전문가가 뭉쳐서 책을 한권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꽤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니 이런 부분들도 그닥 정말 눈에 띌 만큼 새로운 건 아니고, 거기다가 작가 입장에서 보자면, 로버트 맥키라고 하는 작가 입장에서 보자면, 시나리오 쓰기야 뭐 자신의 전문 분야이고, 글쓰기, 뭐 시나리오 쓰기, 스토리 라이팅 이런 쪽이야 작가 스스로가 되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책 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뻔한 주제들,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썼을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버무려서 얽혀지니까 또 이렇게 멋진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이책 뒷본문 말고 뒷표지 부분에 보면, 유튜브는 재밌는데 광고는 왜 스킵할까? 디지털 환경과 인간의 심리에 최적화된 스토리 마케팅으로 앞서가라. 삼성,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IBM 광고 중심 마케팅에서 스토리 중심 마케팅으로 혁신한 기업 뒤에는 로버트 맥키와 로버트 제라스가 있다. 이제는 돈 쓰는 광고 말고 돈 버는 스토리노믹스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적절하게 잘 짚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이질적인 분야들이 만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뭐 융합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한때는 통섭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잘 버무려서 만들어낸 그런 통섭이니 뭐 융합이니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이 책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책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할 얘기는 별로 많지는 않고요. 책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게 소설이 아니니까 줄거리를 얘기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 눈길 끈 문장들을 몇개 뽑아놨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아,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을 안 읽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료 뒤지고 찾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책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까지라면 몰라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책 내용 자체가 아주 새롭고 이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료들, 마케팅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차이니까, 작가의 어떤 그 해석하는 시선을 좀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고요. 반면에 이 책을 자꾸 권장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앞서 말했던 사람들과의 반대의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리저리 뒤지고 찾고 이런 것도 되게 싫어. 난 그거 되게 못하고 귀찮아.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최신 흐름이나 어떤 마케팅, 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잘 정리해서 한입 쏙 떠먹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따로 뭐 관련자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사진 자료들과 더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그 미쉐린 타이어 이미지고요. 책에도 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옛날 광고들도 좀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은. 버드와이저 광고.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된 이런 광고, 뭐 홍보,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있어서 볼거리도 좀 많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적절하게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나름 꽤 읽을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자면 꽤 유용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뭐 성공적인 웹사이트 홍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자료들도 캡처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적절하게 보면서 남들이 잘 만들어 놓고 해석해 놓은 것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제 스토리 쓰기에 관련된 부분 역시 또 마찬가지인 건, 이 로버트 맥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전, 저는 이제 그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혹시 좀 진지하게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또 굳이 예, 여기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럼 이책안 사서 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제가 권하고 싶지 않은 분야 쪽이라고 말씀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좀 읽어보고 참고하는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권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진지하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실 만한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하자면, 제가 뭐 옳다라기보다는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적절하게 분석과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 그렇다고 표현하면 이제 마케팅이고 뭐 전문 영업이고 경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장사꾼이잖아요, 그죠? 그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예전에는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이야기꾼이 되어야 되는 거 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12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쩌면 이게 이제 그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허풍과 장담의 푸쉬 전략이 견인을 이룰수록 더 많은 마케터들이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끌어당기는 풀 전술로 방향을 선회한다. 푸시는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풀은 전술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런 미묘한 단어의 차이에서도 좀 뭔가 좀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허풍과 장담이라는 건뭘 말하는 건지, 과거에
우리 제품 좋아요, 사서 쓰세요. 이런 이제 그 CF 광고들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잠재 구매국에게 밀어넣는 방식인 거고, 이 스토리텔링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푸시 전략, 풀 전술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푸시 방식은 먹히지도 않고, 푸시를 하려고 유튜브에 광고를 넣었더니 사람들은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스킵해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저는 이제 유튜브 보다 그랬습니다만, 광고가 좀 되면 차라리 그 영상 안 보고 말죠. 그냥 에이씨 안 봐, 이러고 말기도 하니까. 그것조차도 싫어서 이제 아예 유료로다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광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광고들이 이제는 별로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책 6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나는 존재한다는 인식에 뒤이어 두 번째 인간의 생각이 등장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은 끝이 날 것이다 하는 생각. 자기 인식이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시간 인식이 인간의 정신에 밀려들어 두려움을 싣고 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느끼는 감정이 공포라면 두려움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데 막을 도리가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타협 풀린 시계처럼 언젠가 우리의 시간이 멈추리라는 생각에 담긴 것은 영락없는 두려움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하면은 이제 그 공포 마케팅에 관한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공포 마케팅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인간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 공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포감을 느끼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긁어내느냐에 따라서 또이잘 먹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죠. 저는 솔직히 보험이라고 하는 산업은 대표적인 공포 마케팅 산업이라고 보는데, 무언가를 보장해줄게 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떡하지라고 하는 공포심을 잠재워주기 위한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고, 물론 실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근데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뉴스에 종종 나오는 걸 보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적절하게 잘 먹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감의 그 원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오래전 스토리텔링이 생겨났던 시절부터 재능 있는 스토리텔러는 불가에 둘러앉은 사람들 앞에서 세 가지 스토리를 시연했다. 사냥, 전투, 환경에 맞선 생존의 액션 서사시. 자연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후 세계의 불멸에 관한 신화였다. 첫 번째 스토리가 문명 발상의 설화가 되었고, 두 번째 스토리는 시공간에 대한 풀이가 되었고, 세 번째 스토리는 세계 종교의 토대가 되었다. 이세 가지 스토리로부터 부족들은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과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자, 11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힌 바대로 관객으로서 가장 깊은 쾌감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얻는 배움에 있다. 의미를 솜씨 좋게 극화한 서사는 관객에게 아무런 정신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인간의 마음과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해 더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딜 놀러 가서 또는 뭐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무언가가 훨씬 더 만족도가 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영화 같은 거볼 때,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요.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흐름상 터득되는 것과, 이렇게 누군가가 나레이션을 하듯이 이렇게 막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12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확실한 선택은 긍정 또는 부정의 선택지를 제시한다. 그러니 나 대신 이미 결정을 내려주는 쉬운 선택이다. 확실한 선택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순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말하는 확실한 선택이라는 게 OX 문제 같은 그런 식의 아주 확실한 맞느냐 틀리느냐 이진법과 같이 yes or no 이런 것들이겠죠. on, off 뭐 이런 것들. 그만큼 쉽죠. 사실 세상이 이렇게 쉽게 OX 퀴즈 풀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자면 답이 정해져 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당신은 말만 하시오, 답 정리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거볼때 보통 보면 뭐한 60분? 좀긴건한 120분? 뭐이 정도 되죠. 드라마는 보통 60분 정도 선에서 맞춰지고, 영화는 한 120분 전후에서 맞춰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짧은 거는 뭐100 정도 나올 것이고, 2시간 이상 넘어가면 별로 못본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연 시간의 표준을 처음 세운 것은 오답불 주의로 부정민들을 불러놓은 최초의 스토리텔러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한번 앉은 자리에 맞도록,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흐트러짐 없이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의 길이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했다. 이런 관행을 이어받아 오페라, 연극, 발레, 영화 등의 전통적인 공연 시간이 대략 120분으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이거 읽어보고 나니까, 아,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보이는 기찻길, 그 레일이 로마 시대 마차 가로폭과 거의 흡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통수단이 딱히 변하지 않은 기본적인 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연의 시간 역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89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일종의 신념 체계입니다. 여타의 신념 체계와 마찬가지로 브랜드에도 그 자체의 언어가 있고, 상징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에 따른 행위가 있습니다. 브랜드 의식이 우리 문화에 스며든 한 가지 확실한 본보기는 배지를 부착하는 현상이다. 데이비스의 설명을 들어보자. 버드라이트를 들고 있느냐, 버드와이저를 들고 있느냐, 스텔라 아르투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달라집니다. 세 가지 모두 같은 회사가 소유한 브랜드인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주말에 이 브랜드들을 골라드는 시점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 브랜드라는 배지, 그러니까 들고 있는 맥주병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비자의 개성에서 전혀 다른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선택하는 브랜드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는지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197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핵심은 감정이입이다. 차고 속 천재의 스토리는 토머스 에디슨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들이다. 이런 스토리가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상징적인 미국식 비즈니스 히어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애플 창업 스토리죠. 차고에서. 그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네. 지금은 전설이고 별이 되어버린 그들이 처음에 차고 안에서 뚝딱뚝딱거려서 맺는 걸 동네 전파해서 팔았고, 저 이런 애플사의 창업 스토리. 이거는 제가 초창기 맥킨토시를 쓸 때, 제가 맥을 처음 쓴게 1990년이었었거든요. 그때부터 거의 무슨 신화를 읊듯이 읊어대던 사람들을 봤었고, 저도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되게 매력에 푹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아주 깊이 있는 마케팅 원론서라든가, 또는 아주 심오한 글쓰기 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전반적인 요즘 세상의 흐름,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케팅을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왜 광고가 예전 같지 않고 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스스로 자생되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시장 변화,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되게 잘한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짤막하게 언급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가볍게 쭉 훑듯이 읽고 넘어가는
하는 정도 용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마케팅과 유튜브 시대의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특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짚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제가 돋보기를 안기니까 배지가 않네요. 출판사 거든요. 민음인. 출판사는 민음인이고요. 제목은 스토리노믹스, 유튜브 시대 스토리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로버트 매키, 토머스 제라스 지었고 이승민 씨가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 소설을 한권 소개했었고 이번에는 마케팅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한권 소개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몇권 있어서 아마도 다음번에는 글쓰기에 관련된 책한권 정도이거나 아니면 짤막한 에세이집을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정리하고, 또 부지런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수염이었습니다.